안경 우레 미치 모자 꼬마는 사람 눈썹이 무섭고 나 코도 비틀고 자 사루아 눈사람이에요. 아니 너 눈사람 아니야. 핑크 눈사람이에요. 딸기 맛이에요. 눈사람. 근데 눈사람 말고 너 이름 소개하라고. 지방이에요. 목이 너무 아파요. 지방이가 무리를 했어요. 무리 무리. 오늘은 우리가 타워오브엘의 새로운 맵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눈사람도 생겼고 눈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우리 핑크색을 모자도 써요. 그리고 짜라자 맵이 크리스마스 맵인가 보다.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. 자 이제 그러면 맵을 본격적으로 찾아보자. 출발. 본격적으로 찾아보려면 우선 뭐야 이게 아니야. 한번 올라보자. 일단 한번 올라보고 맵을 찾는 거야? 응. 우리가 못 봤던 맵을 찾아야 돼. 나는 지방이는 다 새롭겠지. 나는 다 새로운데. 지방이는 다 새롭겠지만 나한테는 못 봤던 맵들이 있거든. 어이구 파워오브엘은 벌써부터 어렵네. 근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새로운 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거야 일단? 일단 넘어가자. 여기도 없고 새로운 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이러다가? 날 새겄다 날 새겄어. 잠깐만 저거 한번 올라가 보자. 잠깐 나 지금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좀 생소한 맵이 하나 있거든? 올라가면 너무 익숙한 거 아니야? 깨깨깨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시프트라는 거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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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부르면서 뭐야 지방아 깜짝 놀랐잖아. 무슨 비명이야 그거? 이거? 그 자루 얼굴 봤을 때 흔히 나오는 비명. 죽어 아직 까불어. 자루 새 걸 보면 나와요. 야야 진짜 그런다고 믿는다고. 믿어야지. 야 거짓말 아님. 너는 끝나고 죽었다. 안 끝낼 거임. 그래? 알았어 김지망. 야 안 끝내요. 끝까지 한번 해보자. 조용히 해 조용히 해. 어우 벌써 손목 아파. 큰일 났다. 집중.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단 말이야. 이거야 이거 내가 못 봤다고 했던 거. 처음이야? 진짜 처음 보는 맵이다. 난이도가 근데 쉬워 보이는데? 근데 이게 진짜 처음 나온 맵인지 아니면은 그 이게 가끔씩 시크릿 모드라고 해가지고 시크릿 모드에 나오는 맵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거든. 그건지 잘 모르겠다. 이게 시크릿 모드가 있어? 이게 시크릿 모드라고 해가지고 비밀스러운 맵들이 있어. 에일리언 점프. 응? 에일리언 점프 있어. 에일리언 점프라고? 응. 외계인 얼굴인가 보다 그게. 아 이거 외계인 얼굴이야. 눈 세 개네 외계인. 아 외계인 얼굴이구나. 그쵸. 오. 아 왜 계속 똑같은 데서 떨어지지 않냐? 지금 맵 하나 발견했어요. 요거 이 에일리언 점프. 에일리언 점프 조용해. 아니 에일리언 점프라는 점프를 발견했고요. 다음 보자. 여기는 발견하면 끝이야 그냥? 발견하면 이제 또 다음 거 발견하러 가야지. 우후 나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야지. 기분 탓인가? 귀신을 만났나? 어제 영상을 봐. 저거다! 찾았어? 분홍색이 아니었네! 자주? 저게 자주색이라고? 사실 지방이는 색맹입니다. 아니 뭔 색깔 구분을 잘 못해요. 주황색이야 주황색. 색맹이 아니라 그거 색,
색깔 이름을 몰라요. 맞아. 이거야? 이거 같아. 이거야, 이거, 이거, 이거! 어, 이거! 이거, 이거 이름이 뭐지? 이름이 뭐야, 지방아? 크랙이라고 돼 있는데? 크랙? 어. 이거야, 이거, 이거 내가 새로 봤던 거! 아, 핑크색 계열이 아니라 주황 계열이었구나. 올라가 봅시다. 오, 찾았다! 근데 잠깐만, 이거 몇 번 지나갔을 수도 있겠는데? 그러니까, 몇 번 지나갔겠다. 어, 너무, 너무 단순하잖아, 그치? 어, 나 근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. 왜 못 올라가, 이거를? 자꾸 보라색에서 떨어져. 보라색에서 떨어질 데가 어딨어? 아, 얇아. 난 두꺼운데. 이렇게 생겼다. 이런 거다. 만들기 좀 귀찮았나 보다, 매. 근데 진짜 새로 나온 두 맵이 다 너무 쉬워, 그치?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? 이거 이 정도면 저도 만들겠어요, 제작자님. 이런 느낌이라면, 아, 이게, 아, 좀 배려 차원에서 해준 건가? 너무 어려우니까. 아, 크리스마스 선물? 응,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좀 쉽게 이렇게 해준 거 아닐까? 난이도 조절을 해주신 거지. 오호. 너무 어려운 것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? 야, 이거 뭐야? 사람들 너무 옹기종기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무슨 맵이야? 이거 무슨 맵이에요, 여러분들? 어? 이거 새로 나온 맵인가? 야, 어, 뭐야? 어, 이 맵은 뭐야? 오! 이 맵 처음 보는 맵 같아. 이 맵도 신맵인가요, 혹시? 이 맵도 신맵인가요? 은미님 차단 안 당했어요. 2시 몇 시에요? 2부 몇 시하냐고? 2부 7시 좀 넘어가면 할걸? 모두들 자, 어서오세요. 다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, 이것도 신맵이구나. 크리스마스 맵이라고? 오, 짱 신기해. 아, 이거는 시크릿 모드에, 아, 뭐 히든맵? 뭐 히든맵 신맵인 건가?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타오. 어, 나, 왜? 나 올라갈 거야. 어디? 저기 올라갈 거야? 오. 그래? 알았어. 같이 올라가자, 그럼. 아, 아니, 여기서 마무리하자. 아, 많이 올라갔는데, 나 이제 한층 남았었는데. 에이그. 아. 일로 와, 옆으로. 아, 싫어. 아, 와, 빨리 눈사람 모여야 되니까. 됐지. 야, 옆으로 오라고. 뒤로, 뒤로, 뒤로 더. 야. 아, 진짜. 말 더럽게 안 듣네.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타워 오브 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도 좀 구경해보고 그리고 새로 나왔다는 맵 두 개를 한번 체험해봤는데 두 개 다 초보들을 위한 난이도인 것 같았어요. 그치? 맞아요. 우리 지방이 마저 손쉽게 깰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죠. 맞아요. 그럼 이게 얼른 더 타워 오브 엘의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 안녕.